네, LG전자가 벤츠 플라스틱 올레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이 프리미엄 전기차죠. 2022년형 EQS 모델에 LG전자와 벤츠 양사가 공동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건데요. 이번에 공급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요, 뭐 계기판, 그리고 중앙정보 디스플레이, 보조석 디스플레이 등 세 개 화면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라고 합니다. 뭐 자유롭게 휘고 구부릴 수 있는 이 플라스틱 OLED가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대시보드 전체를 파노라마 스크린으로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각각의 화면을 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기도 하네요. 자,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G전자와 LG의 협업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차별화된 기술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. 네. 이번 LG와 벤츠 협업 소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, 지금 LG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용 이런 전장 부품 쪽에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예상 사진을 한번 차량용 사진을 보니까 예. 굉장히 이쁘게 또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LG전자의 기술력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수주 소식이 지속적으로 좀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이번 신호탄으로 인해서 이 차량용 전장 부품 쪽이 다시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전장 부품 쪽이 한 9,20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났었거든요. 예. 근데 올해는 이 영업 적자가 한 200억 정도로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진짜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된다면 재작년에서 작년에 사이에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또 작년 또 대비 또 올해도 영업이익이 또 1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존재하는 것이죠. 그래서 증권가에서 전망하길 LG전자는 2025년까지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그동안 이 주가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받지 못했어요. 근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 전장 부품, 전장 사업 쪽에 호실적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주가 프리미엄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또 이 전장 사업 쪽에 이 VS 사업본부의 수주 잔고를 보면 현재 한 60조 원 정도 수준이에요. 즉 일명 한 배터리 기업들의 수주 잔고의 한 절반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고 한 60%가 이번에 납품한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. 나머지는 뭐 GW나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이런 수주 잔고는 내년 또 내후년이 될수록 점차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현재 자산가치적 측면으로도 그렇게 예. 많이 부각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. 왜냐하면 다른 배터리 기업들은 많이 부각받으면 한 3배, 4배, 5배까지도 부각을 받았었는데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1배 조금 넘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전장 부품 쪽만 잘 부각받는다면 최소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의 프리미엄은 충분히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 대비 한 대략 한 30에서 50%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LG전자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래서 사실 10일 때 급락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기도 그렇죠. 했거든요. 근데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좀 만회를 하는 건가요? 어제도 4%대 상승력이었고 오늘도 지금 현재 8%대까지도 상승력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기존의 가전제품도 그렇고 또 로봇 쪽도 좀 특화시키고 있는 LG전자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참 많은 그룹이네요. 네.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는 삼성전자와 같이 시장을 이끌 차세대 성장주로, 그러니까 주목된 기대주로 한번 예.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 전장 사업 부분과 그리고 로봇 모멘텀으로 인해서 LG전자는 2025년까지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로 증가하는 빠른 성장을 보여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이 한 20%대 성장률을 매년 이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
현재의 이 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동안 이 바닥권에서 대략 한 11만 원권에서 예.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했어요. 그런데 오늘은 이 외국인까지 강력하게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상승률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